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아침 시작 전에 싹 한번 정리하고 출발하면 뭔가 이렇게 네. 학교 다닐 때 책가방 잘 정리하고 학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네. 필통, 도시락, 교과서, 노트까지 잘 네.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어제 시장, 해외 시장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0.63%, 다우 0.28%, S&P 500 0.18% 상승을 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러셀 2000 지수가 2.66%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이 2.3%, 인텔 1.1%, 엔비디아가 1%, 테슬라가 8.49%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한 것에 비해서 지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재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의 안 대형주 쪽이 좋았던 얘기죠.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이고요.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 혹시 또 사상 최고인가요, 이게? 네, 사상 사상 최고죠. 최고입니다. 나스닥 다우 전부 S&P 다 사상 최고지. 3대 3대 지수 지수가 다. 다 사상 최대 최고 지수 경신한 겁니다. 네. 아까 이거 이항영 교수님 나왔잖아. 네. 여도원에 그몇 번째 저렇게 뭘 물어요? 뭘 그걸 세고 앉았어. 그러니까 아유 참. 예, 그리고 뭐 WTI 83달러, 달러인덱스 93.86, 원화 1177원. 뭐 특별한 움직임이 지금 없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10년 네. 만기 국채 수익률도 1.56%로 큰좀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9%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했고요. 그 외에 개별 종목 위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바이오, 신재생, 테크 섹터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형주들은 차익 매물 속에 종목 강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에 한번 그런 얘기 있었죠. 밈 주식이 급등했다. 다시 한번 밈 주식들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AMC 뭐 이런 있습니다. 친구들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지수가 신고수 나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쏠림 현상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흐름보다도 더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내리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은 이제 미국이 신고지수를 낸걸 보고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상승 좀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0.28% 상승으로 2,97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63% 상승을 해서 99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어제 특징도 독특한 게 있는데요. 어제 개인들이 2,700억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3,500억 매도,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나온 거고요. 기관들이 6,3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이거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금융투자가 7,600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650억 매도, 투신 320억 매도, 3호 207억, 3호 펀드가 207억 매도. 이 얘기는 뭐냐면 금융투자 기계가 매수한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네. 어제는 기계만 매수하고 사람은 다 팔았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좀 그렇게 표현이 좀할수 기계는 있는데요. 사고 사람은 예. 팔았다. 그런데 어제 그러면은 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느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베이시스가 좀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선물 1조 매수를 강하게 하니까 예. 선물과 현물의 차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더 비싸졌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현물 매수하죠. 프로그램 매수가 증권 투자 같은 들어오죠. 데서 예. 현물 매수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스프레드 예.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나마 어제 뭐 소폭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야, 거래대금 10조 미치네요. 예, 오늘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어제 전반적으로 좀 전에 표현 드리기를 기계만 사고 사람은 다 팔았다고 표현 드렸는데요. 코스닥은 샀어요. 연기금이 어제 450억 정도 사고 투신이 290억 정도 샀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나 그리고 게임 쪽에서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9.3조 원인데요. 요거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추세선을 그려놓고 했던 것은 지난 2, 3주간 제가 계속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네. 것들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차트이고요. 네. 근데 이제 9.3조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차트는 안 띄워지고 있지만 네. 어제 거래 대금이요. 올해 연중 최저 거래 대금입니다.
연중 최저? 네. 아. 거래량도 그렇고요. 최저 거래 대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대금 거래량이 연중 최저로 되고 있다라는 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강력한 매도가 없어서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구나. 네. 또 반대로 매수세가 지금 진짜 없구나. 굉장히 침체되었구나.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뛰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뛰어보시죠. 네. 오늘 아까 제가 텍스트에서 저희가 한번 차트로 좀 뛰었는데 좀 볼 테니까요. 네. 예,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어제 거래 대금이 1년 우리 모든 됐습니다. 날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가장 적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그거는 좀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매수세 부재로 인해서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조금 이제 예. 떨어지는 이제 이런 변동성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달리 표현을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그래서 여기서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 쪽으로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예. 달리 얘기하면은 이런 거래 대금과 거래량으로 시장이 반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굉장히 침체 쪽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네네.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뭐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좀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중 최저 수준까지 거래 대금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지금의 심리를 알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네. 네. 요즘의 시장 상황에서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PPT로 다시 넘어가서요 PPT에서 네.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뭐 어떻든 간에 미국 시장이 계속 좋기 때문에 완전히 디커플링 뭐 지난 한 달 동안 디커플링을 했지만 네. 그래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신고 지수를 냈고 반도체 및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러셀 2000 지수가 강세를 보인 특징을 보면은 우리 시장 이제 반등 시도는 분명히 합니다. 근데 3000 포인트 상향 반등 시도를 좀 하겠지만 좀 전에 보여드린 바 같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반등의 힘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총 상위 종목의 강세에도 지수 상승폭이 제한되었다. 좀 저렇게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역시 쏠림과 개별 종목 상세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상승과 하락의 반복 3000 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그렇게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황 사이클과 전통적 산업 사이클과 연동한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시황이 지금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흔히 전통적 사이클 산업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정유화학 조선이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네. 나타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한된 거래 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부 제한된 자금으로 움직이기 네. 때문에 종목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중소형주 위주로 수주 얇아요 보니까 그럼 빨리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이 크게 변화가 지금 우리 시장, 우리나라 시황에서는 크게 변화된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해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른 주제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고민돼요? 지금 요즘에 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메타버스 얘기를 할 때 올 봄에 메타버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메타버스는 뭐 실체가 없다, 허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 뭐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의 종목들이 가장 지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반론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제도권 안에 진입을 좀 했어요. 요즘에 메타버스는 올 초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시장에서 많이 얘기 화제가 된 회자가 된 건요. 그 NFT가 회자가 본격적으로 된 건 올 여름부터 회자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화면에 여러분께 띄워준 거는요. 요거는 기사를 제가 그냥 캡처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로 캐릭터로 모바일 게임 싹쓸이한 미국과 중국. 메타버스 갔더니 NFT도 뜬다. 페북도 뛰어든 디지털 신세계. 메타버스 경제활동의 근간이 될 NFT. NFT 산업적 영향 주목해야 미국 밀레니엄 세대 41%가 NFT 구매 경험이 있다. 어우, 41%나? 예, 그 밑에 있는 NFT는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고 미술품, 수집품,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등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들이 NFT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투자 상품으로 가치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소한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요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그냥 캡처를 떠서 읽어드린 거고요. 네. 어떤 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을 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나왔는 페이스북 메타로 뭐 전환했다. 그래서 NFT를 활용한 디지털 상품 판매할 수 있는 호라이즌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한다. 아마존은 뭐 NFT 전문가를 채용 공고를 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신문 기사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게 지금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정의를 얘기 설명을 드릴 때 희소성이 있는 어떤 자산인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부정적인 말씀도 좀 드리고 긍정적인 말씀도 양측에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정적으로 보면 저는 그냥 딱 보면서 이거 튤립 버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뭐 연예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간 100억을 벌 수 있어. 그럼 100억을 벌 수 있는 것을 기본 희소성이 있는 그 자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사고팔고를 할 수 있지 않냐. 충분히 이 자본시장에서 그런 상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만 했고 그럼 가능성이 있어 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옥션에서 지금 미술품 엄청나게 높게 계속 지금 경매가 되고 있다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희소성이 있는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거기에 토큰을 실어서 이것을 사고파는 투자 자산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3분기에 약 2조 정도 거래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요. 그 밑에 두 번째 왜 열광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전 이제 시황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는데 두 분이 이 부분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가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시장에서 뭐랄까요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임원직에 계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그냥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는 건데 시황이 지금 오늘 특별한 게 없어서요. 네. 이게 팬데믹 유동성으로 인한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야. 돈을 왕창 풀어놔가지고 계속해서 어딘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돈은 계속 흘러가니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부동산은 어차피 희소성이 있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막 짓지 않는 이상. 뭐 그래서 토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그 돈으로 어딘가에서 수익을 내야 되고 이 수익을 내지 않으면은 당장 지금의 집값이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대가 아니고 조금 더 지난주에 제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30대 미혼이 남자가 50% 여자가 40%라고 하고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30대 미혼? 예. 네. 50 전후의 미혼이요. 50 전후의 미혼이 신문기사에 나온 겁니다. 남자가 30% 여자가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미혼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기사가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의 내용도 이런 게 있어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결혼해서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미혼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오늘 뭐 일을 쉬어가면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에 젊은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내가 월급을 받아서 정상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걸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도 뭐 추세적으로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한 6개월 있어가지고 한 20% 30% 수익 내고 주식시장에서 연간 20% 30%는 고수익의 수익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거에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 주식시장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뭐 메타버스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네. 가상화폐 나타나고 NFT에도 지금 뭐 제 주변에도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네네. 약간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움이 한쪽으로 있고요. 네. 저는 사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건 역시도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볼 수도 보는 쪽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흘러가고 시대적 흐름을 내가 추정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암호화폐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보면은 제도가 마련됐고 그리고 규제가 정착되면서 제도권 안에 진입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대체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NFT가 이제 시작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열광이 된 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내가 부동산의 가격이 뜨면 부동산을 가는 거고 주식시장이 뜨면 부동산을 가는 거고 암호화폐 뜨면 암호화폐 가는 거고 NFT 뜨면 그쪽으로 난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하게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시황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거의 다 온 거라는 느낌이 많이 생겨요. 제 정말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보면요. 한편으로 그래서 걱정이 한편으로 많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주식시장에 너무 오래 있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런 시대로 앞으로 새롭게 또 새로운 시대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걸 못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정의는 내리지 못하고 제 의견을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은 주식시장의 시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연중 최저까지 떨어지는 것들도 네.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미국 시장에도 역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쏠림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황을 판단할 때 과거의 시황 사이클이나 또는 산업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했고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애널리스트 분들의 얘기들과 다른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추정하면서 거래를 내가 추정해서 거래를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고 이걸 추정하기는 좀 리스크하다. 그래서 나는 내 원래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요즘에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두에 제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거는 네. 저는 경기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와서 그래서 다시 정상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내년에 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이라면 우리 시장에도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전고점인 신고가인 3,300을 트라이하는 그런 시장이 내년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면서 시황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이게 판단할 수 있겠냐.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시장이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제가 매일 나오니까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런 좀 걱정이 되는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는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종목들을 보면은 어제도 게임주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고요. 네. 게임 위메이드 맥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요. 드래곤플라이, 넵툰, 조이스틱, 카카오 게임즈는 MSCI 편입의 이슈가 좀 있고요. 네. 추억의 게임들이네. 네, 그리고 전자결제 네. 전자결제 종목들도 어저께 많이 떴어요. 다날 그리고 세틀뱅크, 뭐 코리아센터 이런 좀 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도 어저께 많이 떴거든요. 효성 ITX, 나무기술 이런 거 떴고요. 메타버스와 컨텐츠는 그동안 상승을 했고요. 자, 요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우리 가만히 보면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컨텐츠와 영상, 음원 뭐 이런 것들 계속 떴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메타버스는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안에 있는 거는 뭐 요즘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떴어요. 근데 그러다가 게임이 나중에 다시 상승 그 대열에 꼈고요. 네. 지금은 전자결제와 클라우딩 컴퓨팅이 거기에 끼기 시작을 했어요. 요 지금 좀 전에 제가 NFT 얘기하면서 이 전부 다 이렇게 약간 일맥상통하게 제가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메타버스나 향후의 신기술과 관련된 것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테마가.
그러니까 이제는 전자결제로 들어가고 클라우드 컴퓨팅 들어가고 아마도 좀 있으면은 이런 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이제 상승을 해야 될 것이고 네. 하나하나 왜냐하면 너무 뜬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하나하나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테마에 엮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거래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래요. 제가 이렇게 종목을 불러드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한 2주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상투에 걸릴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굉장히 종목 얘기도 어렵고 이런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뭐 소프트웨어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는 데서 아직 시작 못한 곳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좀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좀 네.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고르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NFT 관련해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은 있는데 스치기만 해도 막 몇 프로씩 막 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오르기도 하는데 예. 부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 이 정도로 돈이 몰렸으면 요거는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림이 나타나고 네. 그리고 뭐 20% 30% 정도는 성이 안 차는 그냥 무조건 더블 나야 되고 막 200% 나야 되는 쪽으로 돈이 막 뒤에 불나방처럼 쫓아다닌다. 이런 시황은 좋지 않은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시황이었다. 물론 이제 여기에도 가능성은 충분히 이게 네. 정말 앞으로 클 시장이고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일로 네.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도 뭐 배제하진 않으시지만 그렇습니다. 예. 경험적으로 보시자면 조금은 예. 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돈 몰린다고 하는 게 예. 예를 들면 그 돈을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나 외국인 이런 누가 몰리는지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특정 누군가 몰리다가 뭐 개인까지 다 몰리면 그게 이제 막판입니까? 뭐 이런 지금의 이 작업은 거의 대부분 개인들의 작업에 몰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예. 아. 기관들의 작업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시황 우린 왜 저런 게 없나? 우린 늦었죠. 예, 우린 뭐. 딱 보면 뭐 메타버스에서 덱스터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메타버스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아, 그래? 선익 시스템. 몰라.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것도 이제 관심도 좀 많고 공부 좀 해야 뭐 그래도 좀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아유,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전통적인 투자 방법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 힘들어하고 이런 쪽에 그냥 추정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데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지금 힘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그쪽에 좀 속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상황을 보고서 아 내가 이거를 못 사서 내가 수익률을 많이 못 내서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 소위 지금 2030 쪽에서는 이런 쪽의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나쁘다고 제가 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위험도도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서 그래도 올해 이렇게 시장을 봐오신 입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또 우려를 네.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건 하여튼 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잘 또 공부해 보시고 네. 판단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네. 요 정도에서 저희가 그러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김효진 연구원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